네. 어? 근데 이거 잘못한 거 같아. 왜? 짧아요. 어? 다시 할까요? 홀리 쉣. 어제도 썬팅하는데 필름 몇 개 날렸습니까? 4개 날렸어. 반갑습니다 여러분, CW 디테일링의 홍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썬틴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한 일상? 같이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차량은 산타페입니다. 산타페. 차주분께서 광택하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시던데 차량 상태가 좀 안 좋죠. 본넷도 석회물 이런 게 완전 스며들었습니다. 이런 것들, 아이고, 아이고, 목소리 봐요, 라도.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이런 것들이 파고들면 나중에 되면 이게 진짜 안 지워집니다. 그리고 광택을 해도 좀 힘든 경우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물때 이런 석회 자국이라든지 벌레가 파고든 자국들 조심하셔야 돼요. 만약에 이런 게 묻었다면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보라색이죠. 보라색. 필름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색이 다 바랜 겁니다. 원래 보라색 필름이 아니고요. 색이 바래가지고 거의 필름이 할 수 있는 성능을 잃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색깔도 다 빠지고 열차단율은 당연히 없는 거겠죠. 요거를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필름을 지금 보이시는 블락포디 필름으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. 근데 블락포디 필름이 좋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성비가 일단 좋습니다. 금액 대비 열차단율이라 또 색감 같은 게 좋아요. 저기 밖에 보면 우리 실장님 차에 블락포디 그 스카이블루가 돼 있거든요. 요게 조금 인기가 많은 필름인데 이 색감이 참 예뻐요. 개인적으로 뭐 지금 글라스 틴트나 그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차가 좀 지저분해서 그런데 보시면 좀 이렇게 파란빛이 돌죠. 참 색깔이 이렇게 반사 필름들은 너무 진하면은 또 아시죠? 양카 느낌이 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. 그냥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들어요. 스카이블루 저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비바라고 해가지고 반반사 필름 그 초록빛 도는 것도 있거든요. 예, 네,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. 아, 깍꿍. 지금 열심히 필름을 제거 중입니다. 이게 썬틴지가 오래되고 하면 이 필름 제거할 때 제거를 이렇게 스팅 가지고 안 하면 본드가 엄청나게 남습니다. 그러면은 이 본드를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이 본드를 제거하는 게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만 남아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엄청 많아 버리면 이 제거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려요. 그래서 이 썬틴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먼지 한 톨 없이 시공을 하려면 이 청소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. 이 썬틴은 청소도 잘해야 되고 시공도 잘해야 되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다 본드예요. 본드. 아, 이거 제일 심한 게 여기 있네요. 허허, 보이세요? 이 다 본드입니다. 마노. 우리 막둥이인데 잘생겼죠? 잘생겼어요. 주원아. 네. 네가 좀 나오면 여자 구독자들이 좀 늘지 않겠나 싶다.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
잘 생겼는데 진짜. 어? 근데 이거 잘못한 거 같아. 왜? 짧아요. 어? 다시 할까요? 홀리 쉣. 어제도 썬팅하는데 필름 몇 개 날렸습니까? 몇 개 날렸어. 오늘은 아침부터 또 한 개 또 날리셨네요. 네. 맞네 맞네. 카메라 켜봐요. 어? 아 나가리네. 어쩔 수 없지. 뒷유리 쓰라. 뒷유리는 작아서 될게요. 네. 이런 본드가 많잖아 지금. 네. ATR을 일단 뿌려. 자, 뿌리면 얘가 딱 녹는단 말이야. 반응을 해. 본드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녹으면 이봐 녹재. 쭉 이렇게 쓸어. 결대로 항상. 결대로 쭉 본드를 보면서 딱 보면서 해야 돼. 혹시 자그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문질러줘. 네. 그리고 할 때 여기 유리 네. 윗면 있지? 네. 윗면도 이렇게 해주고. 지금 이런 데가 엄청 더럽잖아. 네. 그러면 우리가 필름 시공할 때 창문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네. 여기 있는 먼지가 또 달라붙는단 말이야. 그렇죠. 그래서 여기도 닦아줘야 돼. 여기 안에. 그래야 먼지 없이 시공할 수 있어. 이런 데 다 닦아야 돼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최대한 일단 유리랑 다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해야 필름 시공할 때 먼지가 안 잔단 말이야. 여기에 마스킹을 이렇게 쳐줘. 내 털로 돼 있는 차들이 있어. 거기서 먼지 진짜 많이 타거든. 그래서 이걸 아예 차단하는 거지. 근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 실력 문제고. 그거는 이제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. 그 이 청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완벽하다. 이 정도 딱 해놓으면 완벽하지. 이거 귀찮아가지고 안 하잖아. 이 귀찮아가지고 안 하면 완전히 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? 떼고 다시. 그럼 더 귀찮지. 그렇죠. 그렇지. 그래서 이런 거 귀찮아하면 안 돼. 이런 걸 해야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. 그렇지. 청소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. 그래서 진짜 청소 잘해야 돼. 인정? 네 인정. 내가 이거 할 때만 꼼꼼하다 사람. 상당히 저는 여유롭게 썬팅 많이 하면 눈이 좋아진다. 나도 썬팅 할 때랑 PPF 커팅 할 때 랩핑 커팅 할 때 눈이 아주 좋아진다. 2.0으로 근데 좀 한 몇 시간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앞 전체가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. 2.0으로 바뀝니다. 아 근데 나도 열이 좀 나는 것 같은데. 저도요. 다 갚으라. 열이 나는 것 같아 진짜. 내 혼자 살게. 진짜 더워. 대표님 한번 볼게요. 대표님이 더 뜨거운 거 승리 맞는 거 같아. 끝. 네. 한 번 더 확인. 한 번 더 확인. 이게 썬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붙이기 전에까지의 과정이 아주 많습니다. 아까 제거하는 거는 또 자세히 못 찍긴 했는데 열심히 제거를 하고 본드 청소를 하고 필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뭐 먼지가 들어갔다거나 혹은 뭐 시공할 때 이렇게 조금의 실수가 나타나게 되면 또 다시 새로 다 해야 됩니다. 청소하고 재단하고 붙이고. 그래서 썬팅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. 성격도 엄청 꼼꼼해야 되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좀 꼼꼼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성격이 좀 차분한 분들. 저는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
썬틴 이거 하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많이 차분해졌습니다. 이거 할 때 좀 희열이 있지. 물 쫙 빠지고 필름이 쭉 붙을 때 또 그게 있지. 아 이제 끝 다 했다. 근데 이거 빼고는 아무 희열도 없는 것 같아. 썬틴 희열이 아무것도. 아 이거 먼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차 유리가 지금 좀 상태가 많이 삐꾸입니다. 아 삐꾸 삐꾸는 안 좋습니다. 여기 지금 이런 거 먼지가 아니고 이 밖에가 이 보세요. 딱깍딱깍 합니다. 뭐야 이거 먼지가 없이 시공한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. 마지막에는 이렇게 유리 끝 여기 있죠. 필름을 여기 유리 끝에 아주 절묘하게 탁 맞추어서 재단을 하면 이제 시공이 다 끝나는 겁니다. 오케이. 퍼펙트. 퍼펙트 합니다. 퍼펙트. 여기. 좋다고? 아니 아니 좋다고. 이렇게 필름을 유리랑 탁 입체감 있게 하면은 끝. 시공이 다 된 겁니다. 썬틴 하는 게 이렇게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. 이 모르시는 분들은 여름에 이제 시즌 많이 더우시니까 썬틴 하러 많이 오거든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요? 그냥 필름 떼서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저도 그냥 떼고 바로 던지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한 2만원인 3만원에도 해줄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보통 썬틴 한 대 하면 이렇게 재시공 같은 경우는 뗐다가 청소하고 다 붙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인원이 3명이고 이렇게 해서 뭐 한 2시간 뭐 내지는 3시간 안에 끝낼 수는 있겠지만 혼자서 만약에 하시는 1인 샵이라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차처럼 본드가 많다 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썬틴 시공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 조그만한 먼지 하나 가지고 제발 좀 뭐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최대한 이렇게 썬틴 시공하시는 분들도 보면 최대한 먼지를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. 근데 진짜 청소하는 거 보셨지만 몇 번을 청소를 하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안 보이는 애들이 퓽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작은 먼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시공을 못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. 자 이제 카니발 아 이게 뭐고 이거 뭐 산타페 썬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까마 짭짭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제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시즌 되면 이제 많이 덥기 때문에 썬틴 많이들 하시죠. 이게 진짜 썬틴 이거 열차단 필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? 안 납니까? 많이 나죠. 진짜 많이 납니다. 이게 필름이 싸구려 열차단 안 되는 거 타보면 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. 팔이 엄청 뜨겁거든요. 진짜 이게 팔이 따끔따끔거릴 정도로 뜨거운데 그 열차단 유리 조금 있는 필름들 하면 정말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을 켜도
이 열차 난율이 안 되는 오래된 필름들은 에어컨을 켜도 더워요. 근데 열차 난율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은 일상 겸 객실 공기였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사하고 감사합니다. 오케이.